18일 국민격한선에서 발행하고 있는 K다이아몬드 코인과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코인은 사기다 라는 게 훗날 분명히 증명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흔한 말로 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못 믿어서 투자를 못 한다. 정상적인 이 금융시장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코인을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지금도 거의 99%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상암호화폐, 이 블록체인 세상의 청사진은 아주 좋죠. 그렇지만 그 블록체인의 청사진을 갖고 사기를 처먹는 놈들이 전 세계에 지천에 깔려 있고 내노라 하는 그 유명한 놈들 또한 저는 전부 다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뭐 저도 사기꾼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제가 그놈들을 상대로 왜 사기꾼인가라는 이야기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격 관성은요, KS 월드코인은 영업이익금이 8월 17일 이날에도 350만 원이 영업이익금이 났습니다. 자, 채굴기인데요. 채굴기, 그 다음에 KS코인 채굴하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35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그리고 50만 원. 그리고 또 5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영업이익금이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금으로 이 K 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왼쪽에 금융시장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들어오는 영업이익금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이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영업이익금이 당연하게 나오겠죠. 6년 동안 2,220일 동안에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붉은 태양 차건성이라는 사람의 금융 실력을 보고 이 능력을 믿고 저를 믿고 따르는 회원들이 한 명, 두 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내재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 주머니 속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원금이 보존이 됩니다. 보존이 되고 3억 850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영업이익금이 없는 코인은 모두 100% 상장 폐지가 된다. 훗날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자, 저희는 영업이익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금융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주한 주씩 K 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의 내재 가치로 산정이 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코인들 그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 다이아몬드는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 이더리움 리플, 그다음에 코스피 종가 맞추기. 자, 이렇게 재미삼아 채굴을 해서 지금 해외 거래소 디지파이넥스 22, 세계 순위 22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정상적인 수급이면 정상적인 수급이라는 게 뭡니까? 매수하는 사람은 많고 매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의 논리예요. 이 국민격 환성 K 다이아몬드는 급등을 하는 일은 없어도 꾸역꾸역 올라간다. 꾸역꾸역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제가 앞으로 1년 365일 주가의 흐름을 정상적인 수급이면 꾸역꾸역 올라간다.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 K 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을 매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영업이익금이 계속 채굴이 되면서 채굴 카페를 만들면서 영업이익금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영업이익금으로 금융투자를 해서 번 수익금이 바로 K 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의 한 주당 내재 가치에 포함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수급이면 절대 급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내가 코인을 발행한 놈이고, 내가 코인을 발행을 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 피눈물을 뽑아먹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스캔코인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100% 스캠입니다. 나는 사기꾼으로 전락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든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스캔코인이 될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훗날 앞으로 1년, 2년 동안 지켜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나. 꾸역꾸역 올라가게 될 겁니다. 급락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스캔코인은 뭔가? 바로 이런 게 스캔코인입니다. 자, 비트토렌트. 자, 또 하나, 비트토렌트 트론. 이거 사기입니다. 100% 사기예요. 저스트. 100% 사기입니다. 왜 사기냐? 정상적인 수급이면,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비트토렌트 전 세계에서 동영상을 최대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저스틴 선이죠. 그 유명한 중국 놈인데, 떼국 놈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나라가 중국이다. 내가 중국 사람하고 사업해 봐서 압니다. 중국 사람은 여러분들 절대 믿으면 안 돼. 인간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떼국놈 말은 때려 죽어도 안 믿는다. 자, 이런 중국 사람들의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이 지금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의 거의 90%가 비트토렌트를 샀다가 지금 대피 보고 있습니다. 이 새끼 사기꾼이에요. 내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비트토렌트 저스틴 선이 저한테 훗날 틀림없이 돈 버는 비결을 배우러 저랑 인연이 되겠지만 하는 행위로 봐서는 100% 이놈은 사기꾼이 맞다. 대가리가 좋다고요? 원래 사기꾼이 대가리가 좋습니다. 자, 왜 사기인가? 비트토렌트가 동영상 최대 사이트잖아요. 영업이익금이 있어야 됩니다. 영업이익금. 자, 저스틴 선이 정상적인 애라면 주가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서 바닥에서 자기가 코인을 발행한, 바닥에서 매집한 것도 아니고 지가 코인을 발행한 놈이잖아요. 그죠?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키고 여기에서 계속 하락장 올라가면서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올리고 내리고 팔아먹고를 이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행위까지 해서 거의 90% 이상 주가를 폭락을 시키면 이 새끼 사기꾼이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놈이면, 자,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으니까 비트코인에 맞춰서 주가가 같이 움직인다? 라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왜? 시장의 흐름이니까.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 대장주가 빠지니까 당연하게 빠지는데,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여기 비트코인처럼. 자, 비트코인이 8,300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한 3분지 2토막 났는데, 이 정도까지 흘러간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2토막, 3토막 났는데 얘는 9토막이 났다.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은요, 99.9%가 빠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까지 방치했다라는 거, 이건 사기입니다. 얘는 애초부터 이 블록체인 세상을 위해 가지고 이 비트토렌트를 매입한 놈이 아니에요. 이놈은 사기를 쳐먹기 위해서 비트토렌트를 인수를 하고 거기에다가 겉딱지 블록체인 세상이라는 거를 딱지를 씌워서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지금 눈탱이를 치고 있는 놈이다. 이 새끼 사기입니다. 자, 코인을 본인이
발행을 하고, 발행을 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고, 매집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발행을 해서 90% 이상 손실을 주게끔 만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도 코인을 발행을 하는 놈이잖아요. 발행을 하는 놈은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무조건 내다 팔기만 하면 전부 다 돈이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0.0013에 자, 10억 주, 천만 주를 팔아도 다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알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다가 생돈을 쳐박고 있다. 그들이 생돈을 여기에서 쳐박고, 그리고 물타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뭔가? 언젠가는 여기 끌고 올라오겠지. 이런 유행심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는 물려서 또 열심히 분할 매수하는 사람은 어떤 유행 심리가 있냐? 언젠가는 끌고 올라오겠지. 그 유행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끌고 올라올 것이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놈을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투자를 하는 거지. 무슨 블록체인 세상에 어쩌고 저쩌고 그것 때문에 투자하는 거? 그거 다 개나발 씨부라 저기 뭐 씨나라 까먹는 소리고, 그냥 아 이놈이 완전하게 사기 쳐먹고 도망갈 놈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끌고 올라오면, 그렇게 해서 뭐 급등을 해서 여기를 돌파를 하면 아나500% 1000% 번다,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매수를 하는 거다. 이게 바로 가상 암호화폐 시장의 현실성입니다. 제 얘기 틀리나요? 아마 다 맞을 거예요. 모든 가상 암호화폐는 다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다. 이더리움 그리고 에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끼들 다 사기꾼이에요. 이 블록체인 세상이 원래 사기꾼이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아니라 코인 시장 말고 주식 시장도 저는 옛날서부터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다라고 입이 닳도록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야바이 시장에 기술적으로 능력껏 눈치껏 잘 올라타서 돈을 챙겨 먹는 그게 바로 금융시장이다. 블록체인 세상의 미래 이런 건 존나 다 필요 없는 얘기고, 결국은 이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 물론 블록체인의 그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는 그 새로운 산업혁명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용을 해서 코인을 발행을 해놓고 90% 이상 이렇게 폭락을 시켜놓고 나몰라라 하는 놈은, 그런 놈은 다 벼락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수십만, 수백만 명의 뼈골을 빼먹는 놈이잖아요. 그런 놈들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코인 시장의 현실적이다. 비트토렌트 주가가 언젠가는 한번 좋은 날이 있을지도 몰라서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은 올라오면 다 끊으십시오. 그리고 쳐다보지 마세요. 이놈은 언젠가는 전 세계인의 피눈물을 다 뽑아먹고 전 재산을 다 고요를 뽑아먹을 놈입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그래서 저스틴 선이 발행하고 있는 모든 코인은 여러분들 훗날 절대 끝이 좋지 않다. 그러니 유행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와서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때는 팔아버리고 두번 다시 매수하지 마십시오. 또 싸게 급등했다가 또 떨어지면 또 싸게 매수할 생각하지 마라. 왜? 그 끝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라도 올라와서 기회를 주면 다행이겠지만 두번 다시는 쳐다보지 마라. 이 새끼는 사기꾼입니다. 자, 이곳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 절대 이런 짓거리 안 한다.
여러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이 K 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이 꾸역꾸역 올라가게 될때90% 이상 급락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까지 주가를 흔들어 제낀다면 난 내가 여태까지 60평생 살아온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수급이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짓거리 안 합니다. 이 새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예요. 이런 새끼한테 여러분들 전 재산 맡기지 마십시오. 이상 비트토렌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토렌트를 비롯해서 트론, 트론 또 사기 쳐먹으려고 또일 벌리고 있죠. 트론 또 사기 쳐먹으려고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지랄 떠는데 이 새끼 끝이 안 좋습니다. 어느 나라든 사기꾼은 지천에 있지만 중국이라는 그 핏줄은 절대 못 속인다. 이 새끼 끝이 안 좋습니다. 전 재산 다 말아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행이 수익을 챙기는 그런 천운이 다가오는 날이 오게 되면 다 정리하시고 이 사기꾼한테 속지 마십시오. 이놈은 전 세계에 피눈물을 뽑아먹을 놈입니다. 자, 이상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